삭제까지 한 다음에 같이 올리시죠.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, 여러분? 삭제. 삭제는 딜리트 매핑. 다음에 이것도 트랜잭션이고 딜리트 하시고 필요 없고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삭제해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리턴해야 될까요? 갑자기 RS 데이터가 왜 나와? 일단 RS 데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요. 이게 그냥, 그러니까 저도 양식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, 아까는 그냥 뭐200 슬래시 하고서 뭐라고 했죠? 막 이렇게 했잖아요. 이거 너무 약간 그, 200한 다음에 뭐예요? 201한 다음에 뭐 메시지 나오잖아요. 이거는 너무 그 체계가 없는 거죠.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응답을 저는 보통 할 때, 여기다가 무조건 result 코드라는 게 있고, 거기에 이제 번호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뭐, 스테이터스 코드 나오고, 우리의 그 엔드포인트, API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그거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응답하고, 어떤 거 저렇게 응답하고,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표준 양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RS 데이터라고 해서. 이거를, 뭐라고 할까요? RS 데이터를 글로벌에서 RS 데이터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요 MT도 만들어 보시죠. MT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스탠다드 DTO에다가 만들 거예요. 그다음에 RS 데이터 여기는 T 이렇게 하시고. 됐어요. 그 다음에 딜리트라는 기능을 더 만들어야겠죠? 얘도 트랜잭션을 붙여주시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? 한 다음에 200-1 성공했다.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삭제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볼까요? 이거는 result 코드. 그다음에 요거는 getter 정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이게 아마 오류가 날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. 삭제는 이거를 우클릭한 다음에 duplicate해서 복사하시고 이름을 삭제라고 하시고 이걸 딜리트 매핑으로 해서 자 4번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. 근데 바디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none으로 하시고 하시면 아마 오류 날 겁니다. null로 나오네? null로 나와요. null로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? 잭슨 설정을 딱히 안 했는데 뭐? 아, 뭐, 상관없네. 네,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아까처럼 그냥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,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그 조회 API 말고, 뭐, 등록해주세요, 수정해주세요, 삭제해주세요 할 때, 네, 메시지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가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? 그쵸?
이것도 이제 하는 김에 다 적용을 하시죠.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할까요?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new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라고요? 200-1 그 다음에 자, 이것은 t가 되겠죠? t-에서 데이터 데이터라고 할까? 바디라고 할까요? 바디로 하시죠. 됐어. 그럼 되겠다. 됐어요. 그러면은 이거 처리가 됐고 여기 뭐라고 할까요? 그러면은 등록할 때도 뭐예요? 등록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띡 나오는 것보다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죠? 이렇게 1번 URL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. 자, 그럼 한번 해볼게요. 등록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? 예전에는 그냥 오케이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얼마나 이른바 요새 말로 약간 짜치는 느낌이 드죠? 이게 뭐예요, 이게? JSON이라는 양식이 있는데.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보세요. 뭔가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상태 코드 201, 메시지, 그다음에 바디에다가 이번에 생성된 URL 정보들 쫙 나오고. 얼마나 좋아요. 자, 수정을 딱 했을 때도 수정을 했을 때도 내가 4번을 삭제했나? 4번 삭제했으면 제가 3번 수정해 볼게요. 3번 수정하는데 할 때 이제 어떻게 나온다? 보세요. 네, 상태 코드 이게 성공했다, 실패했다,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고 메시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본문 좋아요. 그 다음에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삭제도 제가 이제 1번 삭제해 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 1번 삭제.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죠?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. 됐습니다. 삭제 기능을 하는 도중에 RS 데이터도 도입을 했습니다.